고개부재자 신고 기간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개부재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국외여행자, 유학생, 기업이나 상사의 주재원 등이 고개부재자에 해당합니다. 고개부재자가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개부재자 신고부터 해야 하는데요. 고개부재자 신고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투표하려면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럼 국외부재자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신고 기간 동안 국내에 있다면 구, 시, 군청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기간 동안 국외에 있다면 공관에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 방문도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입니다.